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자굴? 뜻을 정하여? 불 속에서 보호받는 모습? 아니면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이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 중에 6장까지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자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았던 것 전부 다니엘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이후에는 각종 환상이 나오는데 해석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죠. 이단들은 이 틈을 노려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숫자와 환상을 그릇 해석해서 각종 불건전한 종말론을 설파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니엘 학습법 같은 책은 대유행했지만 정작 다니엘서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일에는 여전히 소홀하죠.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처럼 그 어떤 성경보다 해석이 분분하고 이단이 많이 왜곡하는 성경은 마땅히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뜻 손이 잘 가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무엇이 건강한 해석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많이 어렵지 않은 책, 물론 뭐 이런 책을 쓴다는 게 쉽진 않은데 아무튼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선뜻 손이 가지 않던 다니엘서를 펼치도록 동기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나눔교회 담임이신 조영민 목사님입니다. 책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고 저자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1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 2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니엘서 1에서 6장까지의 역사적 이야기와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1에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생애를 전부 살펴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는 다니엘서를 결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7에서 12장에 나오는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1장에서 6장 같은 삶이 가능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이 환상들을 이해해야 우리 역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의 큰 전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책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인물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올바름, 그가 이룬 업적 등에만 집중한다면 위인전기를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흔히 구약을 읽다가 이런 종류의 해석에 빠지기 쉬운데요. 구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있으며 다니엘서도 예외는 아니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과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 비해 그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희미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생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를 알았기에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다니엘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나온다고 그것도 7번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수님,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요, 환상의 의미를 건강하게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익숙하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7장 이후의 환상들 중 일부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죠. 때문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니엘서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의 그릇된 해석은 이단들의 단골 메뉴죠. 저자는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환상의 의미들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한 해석의 틀 안에서 공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기존의 주석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책이 설교집인 만큼 책을 통해서 건강한 해석을 맛보신 다음에
더 깊은 공부를 해나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니엘서의 환상이 이해되고 더 나아가 은혜가 되는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본문의 단어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무서운 습관이 선입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익숙한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의 내용, 구성, 해석, 적용까지 순간적으로 머리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놓치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 자신의 해석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이진아라는 분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진아 씨가 처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두 번째로 불렀던 곡이 마음대로라는 자작곡이었는데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충격을 받았고 유열 씨가 한 음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고 평을 남겼습니다. 한 음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설교자는 본문의 단어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매끄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 집요하게 따지고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큰 맥락 속에서 이 단어들이 왜 이 위치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연구하는 거죠. 이 책이 왜 매끄러운 전개 아래 순간적인 통찰을 주는가? 저자의 이런 장기와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네 번째 특징은 명확한 적용점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책은 설교집입니다. 때문에 각 챕터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적용이 추상적이고 뜬금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성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을 잠시 망각했던 우리에게 저자의 표현대로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표현이 있는데요. 저자는 다니엘의 삶을 미분화된 순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다른 표현이죠. 단번에 하는 순교도 있지만 그의 전 삶을 순교자적으로 살았다라는 의미겠죠. 나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되었고요.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자가 책의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영상 링크 하단 설명란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매 챕터 마지막에 나눔과 적용을 통해서 해당 챕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인 혹은 소그룹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별이 된 다니엘처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위로를 주면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저자의 외침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